뉴스타파가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홍보 예산을 모두 모아봤더니 1년에 무려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료에서 나온 건데요. 드라마나 퀴즈 프로그램에 원전을 홍보하는 내용을 끼워넣기 위해서 수억 원이 사용되기도 하고 짤막한 홍보성 기사 한 건을 쓰는 대가로 신문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방송 홍보 실태를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천만 원을 향한 불꽃치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퀴즈쇼 1대 100! KBS ETV에서 방송되고 있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철학에 동참하는 특별한 백인 한국수력원자력 영광발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발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영국 과학자 제임스 러블록은 저서 네모에서 21세기 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훨씬 적은 원자력 에너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했다. 네모는 아 근데 안 도와주네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잘 판단해보세요. 원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서 발주한 약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우리나라 제2의 원유 수입국이기도 한 이 나라는 1번 2010년 1년 동안 KBS 퀴즈 프로그램에는 원전을 홍보하는 문제가 한 달에 하나씩 꼭 출제됐습니다. 한수원 직원들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한수원은 KBS에 돈을 얼마나 주고 이 문제들을 내게 했을까? 계약 조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 비밀 유지 원칙도 있고 그런 거 대외적으로 공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뉴스타파는 국회 백재현 의원실을 통해 한수원의 홍보 예산 내역을 받아 확인해봤습니다. 정답은 4억 원. 물론 이 돈은 우리가 낸 전기료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협찬 조건은 1년 동안 한 달에 한 차례 원자력 관련 문제 출제, 한수원 직원 출연, 협찬 자막 광고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KBS 1대 100에 3천만 원을 협찬했고 같은 해 원자력문화재단은 KBS 퀴즈 대한민국에 역시 3천만 원을 협찬했습니다. 이 돈들도 모두 우리가 낸 전기료입니다. 여러 번 퀴즈 문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나간 거고 예,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날짜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제 저한테 다 없다가 그래서 지난 2012년 시청률 40%를 넘기며 인기리에 방영된 KBS 주말 드라마 의사인 남자 주인공이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 장면에서 뜬금없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워크숍으로 해. 네. 아, 저 선생님. 방사선 종양학 세미나 발제 선생님이 하신다면서요? 어허, 그렇게 됐어. 축하드립니다. 방사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설명하는 대사가 드라마 흐름과 별 상관없이 끼어듭니다. 이 양성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린이 환자는 10년 완치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대사들도 역시 공짜는 아닙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 이 대사들을 넣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더 안전하고 정확해. 정상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컴퓨터로 계산된 그 방향과 세기로 종양 조직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어요. 치료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 드라마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내용은 8번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 하나에 국민들이 낸 전기료 2천만 원이 지불된 셈입니다. 그 얘기 뭐 방사능 뭐 원자력 협회인가 뭐 어디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예 뭐 방사능 치료 네네 그런 얘기 한 번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는 저는 잘 기억나는 게 없네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2011년. KBS는 연말에 원자력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과학자들은 제3의 불 원자력을 밝히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이 프로그램은 원자력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현재 한국은 원전 21기를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이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치켜세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던 시기에 엉뚱하게 한국의 원자력 도입 과정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의 돈 3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민감한 좀 그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저 그런 민감한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원자력 이익 집단이 전기료로 조성된 돈을 이용해 방송사를 마치 핵발전의 홍보기관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KBS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전력 문제를 다룬 YTN의 다큐멘터리.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는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이들에게서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원자력 발전소로 수학여행을 갈 만큼 원전에 대한 안전을 확신하고 있다. 이 장면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진작가가 공개한 사진 속 풍경과 비슷합니다. 오베노 히토타치가 가장 경악스러운 사진이 これです. 일본인って 일体 何だって?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경험して 방사능에 민감했다고 생각했다면 とんでもねえなと. 원자력 문화재단은 일방적으로 원자력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국회 지적이라든지 또 사회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다양한 에너지원, 아까 다른 실장님 얘기했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내용만 제공을 하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지만 프로그램의 결론은 대개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세계적인 에너지 경제학자이자 옥스퍼드대 에너지 연구원 알솝 원장. 그는 에너지 수요와 보유 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YTN 특집 프로그램에 지원된 원자력 문화재단의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수원과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환경공단이 방송사에 제작 지원과 협찬 명목 등으로 지불한 돈은 줄잡아 50억 원이 넘습니다. 한수원의 홍보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노골적으로 친원전 다큐에 지원을 한다는 문구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문화재단의 예산은 시민들이 전기요금을 낼 때 함께 납부하게 되는 이른바 전력기금으로 전액 만들어집니다.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원자력 안전 신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죠. 최근에 삼척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국민들은 86%가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금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낸 전기료의 일부분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특정 에너지인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른바 친원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